선우에서 유형제 이분들 아시죠 두 분? 주책이잖아. 지금 뭐 이혼하고 막 하면서 막 논란이 되면서 유형제 씨가 지금 개털리고 있거든요. 그 형분도 보니까 토끼띠시더라고. 62살. 63년생이에요. 예. 근데 이분의 미래 좀 어때요? 지금 막 아주 개박살 나오던데 지금. 아까 그 이화영이라는 사람도 했었잖아. 토끼띠 같은 동갑내기인데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된 건 맞잖아. 작년에 혼인 뭐 작년에 뭐 혼인신고하고 그, 그랬으니까. 환갑성주라고 해가지고 61에 67까지 운이 치고 들어왔는데,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과하다 보면 이렇게 망신으로 오는 거예요. 망신으로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선우은숙이라고 대한민국 대표 뭐 여배우에서 이제는 지금 뭐야 이제 중견 배우. 중견 배우가 되신 분인데, 그러니까 자기가 망신에 지금 이렇게 그 다음 해년에 안 좋은 일을 당하려니까 그런 일을 벌린다니까. 그리고 그 양반 자체가 내가 봤을 땐 끼도 다분하신 분이 젊은 여성을 놔두고 연배되는 아무리 인기가 있는 분이라지만 그분을 이렇게 했다는 게 과연 정말 그분을 그냥 이성으로 생각해서 했을까? 아무튼 운이 넘치다 보니까 그 양반이 유형제라는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나. 그래서 뭐 또 그러면서 두 사람의 그 케미를 갖다 찍어서 막 공중파에 나오기도 했잖아. 그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 묘자리를 파지 않았나 싶어. 아, 자기가 자기 묘를 팠다. 아무튼 그분은 글쎄 이 대중매체에 다시 나오시기가 여론도 되게 안 좋고 아마 힘들지 않을까 보여져. 그럼 이런 지금 이 상태가 됐잖아요. 그럼 여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건가? 근데 두 분의 나이가 4살 차이거든. 뭐 궁합적으로 보면은 맞는데 가장 큰 거는 두 분이 뭐 선우은숙이란 분하고 유형제라는 사람이 궁합적으로 나쁘진 않는데 여자를 잘못 만났다는 것보다는 유형제 그 사람 개인적인 운이 그랬다고 보여져. 궁합적으로는 잘 맞았을 건데.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라디오 하차하라 하다가 지금 방금 전에 핸드폰 보니까 하차했더라고. 그러니까 이 여론이라는 게 무섭기도 하고, 그리고 그분은 정말 내가 봤을 때 그 선우은숙이라는 분을 아내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이슈가 되기 위해서 나는 했던 것 같지 정말 열렬히 그분을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렇게는 안 봤거든.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아마 자기 묘자리를 파신 것 같아.